0102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쌍용정보통신입니다. 쌍용정보통신, 은는 동사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토탈 이트 서비스와 기타 이트 용역 및 유지보수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음. 동사가 제공하는 IT 서비스는 공공, 국방, 이트 아웃소싱, 스포츠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름. 주 내용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 시스템에 관한 기획에서부터 구축 및 실제 운영인 부문별로 사전 영업 및 기존 고객 DB 구축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수요 창출 중임. 기업 개요 대시 정보 시스템 기획, IT 컨설팅, 과 구축 및 운영 등 시사업과 네트워크 진단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등 이트 인프라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 대시 정보 시스템 컨설팅 및 유지보수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꼼택 정보통신 주 클라우드 컨설팅 업체 주 클로잇을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 보유 중임. 대시 2021년 클라우드 사업 부문을 신설하여 고객 맞춤형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및 클라우드 솔루션 개발 등의 사업도 영위하고 있음. 재무 대시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 힘입어 클라우드 사업 부문이 호조를 보인 가운데 이트 아웃소싱 등의 수주도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신장. 대시 매출 신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 손실 규모 축소된 가운데 지분법 손실 제거 및 법인세 수익 발생으로 순손실 규모도 축소. 대시 정부의 공공 클라우드 구축 사업 지속에 따른 수주 증가와 기업은행 클라우드 구축 수주 등 클라우드 부문의 양호한 성장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3월 30일 기준 개장 전 쌍용정보통신의 시가총액은 60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쌍용정보통신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203위입니다. 쌍용정보통신의 상장 주식수는 6,396만 4,034 주입니다. 쌍용정보통신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쌍용정보통신의 퍼은 5.04 배이고 추정 퍼은 N/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6.20 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20 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8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9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89 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88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06배. 89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05억 원. 64억 원, 9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35억 원, 마이너스 11억 원, 122억 원입니다. 쌍용정보통신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29번지 21%이고 유보율은 78.66%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43.92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43.94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용정보통신의 2023년 3월 30일 기준 개장 전 현재가는 904